최신 기출문제 6회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3월 18일. 보유 중인 주식회사 다나와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80만 원의 중간 배당이 결정되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원천세는 고려하지 말 것. 차변의 보통 예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입니다. 가끔씩 중간 배당 받았다고 중간 배당금으로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중간 배당금은 배당금을 주는 회사에서 배당금을 줄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을 금전으로 받으면 받는 회사는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중간에 받든, 그 다음에 주주총회 후 받든 무조건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3월 20일입니다. 법인 영업부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20만 원과 제주부서에서 사용하는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1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납부하였다.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입니다. 영업부서는 판관비로 넣으시면 되겠고, 제조부서는 제조원가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월 24일 대표이사 이숙경으로부터 시가 1억, 이숙경의 취득금액 5천만 원의 건물을 증여받았다. 당일 취득세 등으로 3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취득하는 금액은 시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득 시에 발생되는 재비용은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건물로 처리하고요. 시가로 처리해야 되므로 1억, 1억에다가 350을 더해서 1억 350만 원 이렇게 되고요. 대변의 자산수증이익, 대변의 취득세 등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해도 우리 회사의 자산이 됐으므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때 금액은 시가, 공정가치로 처리합니다. 실제 돈을 주고 사면 시가로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부품, 취득원가 70만원. 생산 공장의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데 사용하였다. 제품 만드는 데 쓰지 않았으므로 타계정 대체죠? 재고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타계정 대체라고 합니다. 수리와 관련된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라는 말이요. 수선비입니다. 제조원가로 선택하시고. 적용란에 8번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금액이 가끔씩 지금은 취득원가 하나밖에 안 나왔지만 시가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타계정 대체는 원가의 물건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원가로 처리해야 됩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입니다. 5번 문제. 단기매매증권 계정에 32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주식회사 오로의 주식을 500만원에 처분하고, 비싸게 처분했습니다. 지금 180만원 비싸게 처분했죠?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죠. 처분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표 입력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누르시고요. 자, 1번 5월 9일. 한국 상사의 제품을 500만 원에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별도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자, 매출의 과세죠? 대금은 당사가 백두 상사에 지급할 외상 매입금 200만 원을 직접 한국 상사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따라서 백두 상사 외상 매입금 없애버리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시오. 자, 매출의 과세입니다. 제품이라고 쓰고, 공급가액이 500. 전자란에 이어 분기 혼합하시고요. 차변의 외상 매입금, 자, 금액 200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단의 거래처를 백두상사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5월 19일. 마케팅 부서의 업무 관련 서적을 주식회사 교보로부터 구입하고 대금 8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전자 계산서를 받았다. 예, 계산서 받았으므로 매입의 53번 면세입니다. 부가세가 면제된 물건이므로 공급가액만 쓰시는 거고 부가세는 안 나타나죠. 예, 공급처 넣으시고 전자란에 여 하고요. 혼합 체계 이름 도서인쇄비 판관비 보통예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5월 21일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해민무역의 구매확인서를 통해 제품 300개 단위당 만원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매출의 영세입니다. 이 수량의 300, 단가의 만원, 부가세 0%임으로 없고 전자란에 여하시고 분기에 2번 외상할 거고요. 영세율 구분은 구매 확인서니까 3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동으로 분기가 됩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5월 24일 임원용 승용차 3,800cc를 주식회사 중고나라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4,400만 원에 12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차했다. 대거 입력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죠? 세금계산서 자료는 부가세를 빼서 공급가액란에 공급가액을 넣는 것이므로 4천만 원 넣어야 됩니다. 취득세 등 460만 원은 주식회사 동해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자기압수표로 지급하였다. 자기압수표는 주고받을 때 현금입니다. 승용차가 3,800cc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승용차 1000cc 이하, 즉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은 승용차만 부가세 공제되죠. 매입의 불공입니다. 54번.
중고나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전자란에 여하고, 불공제 사위에서 승용차가 들어간 거 3번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을 합니다. 이제 차량 운반구로 바꾸고요.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으므로 부가세 대급금은 뜨지 않습니다. 부가세 대급금이 포함된 금액이 뜨는 거죠. 여기에다가 취득시에 발생되는 재비용을 더해야 되므로 취득세 460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4,86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할부로 샀다고 그랬으니까 미지급금이고요. 미지급금은 4,400만 원 되겠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다고 그랬으니까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기압수표는 채권이 아니므로, 예, 지금 현금으로 처리했잖아요. 예, 그래서 거래처를 굳이 동해산업으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예,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예, 채권 채무일 때만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6월 14일. 미국에 소재한 댈러스 상사의 제품을 만 달러 직접 수출. 수출 신고일 6월 10일. 선적이 6월 14일. 수출 대금 6월 30일에 미국 달러화로 받기로 하였다. 이거 매출의 수출이죠? 예. 자, 그리고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한 것이고, 공급을 하고 나중에 받기로 하면 선적 시 환율을 쓴다라고 그랬으므로 6월 14일자 환율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 달러 곱하기 1200원. 영세일 9번은 직수출임으로 1번 하시고요. 분괴는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으므로 2번 외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이 부분이죠. 다음은 주식회사 소망의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반영을 고려 중인 내용이다.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퇴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퇴손세 공제 신고서만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예. 내용을 보겠습니다. 4월 10일,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채권 배분 계산서의 통지를 받음. 파산은 퇴손이 확정된 것이므로 신고가 들어가야 되죠. 세액 공제를 받고 싶다라고 그러면 확정 때 신고하는 거고, 지금 이게 일기 거니까 1월부터 6월 사이에 대손 확정이 된 거는 신고 들어갑니다. 확정 때. 세액 공제 신청하실 때, 예. 입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16년 2월 28일, 전년도 매출에 대한 어음이 당일 부도 발생했다. 예, 부도가 발생되면 6개월이 경과돼야지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2월 28일부터 6개월을 계산해 보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넘어가므로 2기 때 신고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부도는 6개월이 경과돼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2기 때 들어가는 것이 2기 때, 2기 신고할 때 입력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0일, 대표자의 사망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 사망은 퇴손 사유가 맞으므로 신고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 메뉴를 클릭하고 부가가치세 2번 2에 퇴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날짜 4, 5, 6 치시고 퇴손 확정일
2건 넣겠습니다. 4월 10일. 네, 퇴송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는 겁니다. 네, 거래처에서 F2를 누르는 거고요. 네, 거래처를 조회했는데도 뜨지 않으면 직접 입력하시는 겁니다. 네, 첫 번째 파산. 네, 두 번째 거. 사망실종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 누르고 나오면 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익이 확정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에 과세표준 명세 및 기타 부속서류 작성은 생략할 것.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문제에 제시된 자료 외에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날짜를 10월부터 12월 치시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스페이스바 엔터로 지워버립니다. 이런 말이 없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셔야 돼요. 예. 네, 자료를 넣어보겠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12월에 과세로 공급한 세금계산서 발급부는 공급가액 2억 5천, 부가세 2,500만 원이다. 1번에다 넣는 거죠? 예, 1번에다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월에 공급하고 적법하게 발급 전송했던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 3천의 부가가치세 300만원을 담당자의 실수로 예정신고시 누락하게 되었다. 이거는 국세청에 전송까지 다 했다는 겁니다. 예, 전송까지 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예정 신고 시 누락됐다라고 했으니까, 예, 매출 쪽에 32번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3000에 300. 자, 그 다음에, 2016년 10월부터 12월에 과세 신용카드 매출액은 공급대가, 예, 부가세 합쳐서 2200만원이다. 그 3번에 넣는 거죠? 2000만원에 200. 3번에 넣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 중 발행한 거. 신용카드 현금 등 수중 발행한 게 있으면 그 금액을 합쳐서 19번에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19번에 넣어야 되는데 보통 19번이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아도 맞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등 수중 발행한 게 있다면 19번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 예. 자, 그래서 매출에서는 이제 가산세가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거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까지 다 했던 거래처한테 발급하고 전송까지 국세청에 했던 그 세금계산서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죠. 매입자를 넣어보겠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12월에 과세로 매입하고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1억, 부가세 1,000만 원이다. 이 중에 공장용 트럭 매입세 공제 대상. 트럭은 매입세 공제되죠?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000에 부가세 200 이거하고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 포크레인 공사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1000만원에 100만원도 포함되어 있다. 토지하고 관련된 자본적 지출은 세금계산서 받아도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는 것이죠. 불공입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가 면세기 때문에 공제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금액을 넣으실 때 금액을 넣으실 때 전체 1억 중에서
1억 중에서 그 트럭 그다음에 토지 3천만 원 빼면 7천만 원이 됩니다. 7천에 700을 넣고 나머지 3천에 300을 고정자산 매입에다 넣습니다. 일반에다 7천을 넣고요. 고정자산에다 3천을 넣습니다. 고정자산은 유정자산과 무정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중에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공개되지 않으므로 16번을 누르고, 16번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49번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입력이 끝났습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회계 처리할 때 토지로 처리되므로 11번에다 입력을 했습니다. 이 토지하고 관련해서 이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좀 말이 많았는데요.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고정자산은 10번에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이 고정자산이라는 개념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답이 발표됐을 때 토지는 11번에 넣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자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매출에 누락된 거 하나에 대해서 가산세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세금계산서 쪽은 가산세가 없습니다. 없게 되는 거는 거래처한테 잘 발급했고 국세청한테 전송도 했죠? 전송을 하면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받으면 학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자, 신고 불성실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되겠습니다. 세액을 쓰는 것이므로 300만 원 69번에 쓰고 다시 71번에 300을 쓰게 됩니다. 69번에 쓴 금액을 71번에 이렇게 써야 돼요. 먼저 두번 똑같이 넣어주시고. 가산세가 이게 10%죠. 그리고 6개월 내에 신고하면 절반이므로 30만 원의 절반, 15만 원. 가산세가 0.03%입니다. 그리고 92일로 하라고 그랬으므로 곱하기 92 하면 계산기 사용 82,800원이 되겠습니다. 82,800원. 자, 저장을 누르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하고 수동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판매 홍보용으로 USB를 구입하여 전액 광고 선전비로 계상하였으나 결산 시 미사용된 잔액 100만 원을 자산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되네요. 소모품으로 바꾸래요. 그러면 소모품, 광고 선전비 이렇게 되겠는데요. 광고 선전비에서 빼야 되겠죠? 이거 수동이죠, 수동. 그 다음에 기말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과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쉽게 냈네요. 좀 어렵게 내려면 2015년 이 전기권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쉬운 거네. 올해 취득해서 올해 평가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므로 300만 원 평가하면 되겠는데요. 매도 가능 증권 이거 500만 원. 3800에서 3200 빼서 600만 원. 왜 이래요 제가. 죄송합니다. 60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600만 원. 이게 전기에 취득해서 전기에 만약에 평가한 게 있다 그러면 그 전기에 그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 평가 손실은 단기에 다시 평가하게 될때 상기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한번 풀어본 적이 있는데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별거 없어요. 수동입니다. 직접 넣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넣을 거고,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예, 감가상각이 나왔네요. 예, 감가상각은 자동이죠. 예, 자동. 당사의 단기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아래와 같다. 다음에 무형자산 상각비에 대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직접법 상각하고 상각누계상각. 이거 프로그램 직접법 되는 거죠? 예, 그대로 넣으면 되겠는데요. 예. 그다음에 법인세 이거 자동이죠. 예. 선납세금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다 쓰라는 말이네요. 예.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는데요. 예. 자, 그러면 처리해 보겠습니다. 회계관리에 가서 일반전 편입력을 누릅니다. 결산일을 입력하시고 첫 번째 소모품 100만원 대변에 광고 선전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도감증권. 매도라고 이렇게 치시고요. 매도감증권이 두 개가 나오는데 어떤 거 골라야 되냐면 두 번째 거 투자자산 거 골라야 됩니다. 이 지문에 어떠한 내용도 없으면 매도감증권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므로 투자자산 178번을 골라야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고요. 창을 닫고 결산 자료 입력을 누르고 1월부터 12월을 칩니다. 첫 번째 무형자산 상각비 클릭하시고 특허권에 700을 넣고 개발비에 600을 넣습니다. 맨 밑으로 가서 법인세 조회된 선납세금 1340을 넣고 그다음에 전체 법인세 3300에서 1440을 빼서 1860만 원 입력합니다. 그러면 법인세 전체 금액 3300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끝났으므로 다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한 번만 누르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5번은 다른 겁니다. 이익여금 처분 명세는 다음과 같다고 그랬으니까요. 결산에 있는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우리는 저장한 적이 없으므로 아니오를 합니다. 지문에 맞춰서 입력합니다. 2017년 2월 19일날 처분할 것이다 라고 넣고요. 정기는 2월 25일날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쓰시면 되겠어요. 현금 배당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금 배당란에다 3천을 넣습니다. 주식 배당 2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 배당란에다 2천만 원을 넣습니다. 이 결산 시에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거죠.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그래서 주주총회 하면, 즉 내년에 하잖아요. 이 예산이 2월 19일 할 예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때 확정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회사는 금전 배당의 10%를 이익 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금전 배당은 현금 배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현금 배당의 10%, 그래서 300만 원을 이익 준비금에 넣어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친절하게 이게 10%가 나왔는데요. 좀 어렵게 낼 때는 이익 준비금은 최소 금액으로 한다. 법적 최소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최소 금액이 금전 배당의 10%입니다. 이익 준비금은 금전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되고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적립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규정이. 그래서 그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쓴 다음에 이렇게 하고 예,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누르고 나오는 겁니다. 시험 볼때 이거 누르지 않아도 맞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온천징수 문제입니다. 1번 사원 김용민 남자 세대주 장애인 부양가족상 다음과 같다. 김용민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원천징수에 사원 등록을 누릅니다. 그리고 김용민 클릭하시고 부양가족 명세를 누릅니다.
배우자 정인영, 44세, 2015년 사망. 작년에 사망했으므로 현재 배우자는 없습니다. 입력하지 않습니다. 부친 김동명, 72세 장애인, 2016년 10월 31일 사망. 부친 김동명은 올해 사망했으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는 사망 전날로 따진다라고 그랬으니까 올해 하루라도 살았으면 공제받는 것입니다. 모친 유영숙 장애인 양도소득 금액 200만 원이 있습니다. 모친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되므로 인적 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부로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녀 김시은 19세 대학생 급여 총액 400만 원 비과세 200만 원 포함. 그러면 총 급여가 지금 500만 원 이하죠? 급여 총액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김시은은 공제됩니다. 자녀 김유윤우 4세 2016년 입양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잘 봐두셔야 될 거는 김용민 배우자가 사망했으므로 한 부모입니다. 자녀가 있는데 배우자가 없으면 한 부모라고 그러죠. 추가 공제 한 부모의 열을 처리하면서 시작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장애인이다라고 돼 있어요. 장애인도 동그라미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친부터 넣어보겠습니다. 부친은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므로 1번. 주민번호 안 나왔으므로 생략하시고, 72세, 60세 이상, 경로우대죠? 경로우대 70세 이상부터 됩니다. 이탁관계 부, 그 다음에 모친, 직계 존속. 유영숙 이렇게 하고요. 공제받을 수가 없죠. 이탁관계 뭐 이탁관계를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험 볼때 채점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이 200만 원 있어서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하고 관계없어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는 거지 소득금액엔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직계 비속 4번 호입니다. 20세 이하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6세 이하 해제하시고 자라고 놉니다. 그 다음 입양한 아이 있죠? 입양한 애도 자녀입니다. 직계 비속에는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20세 이하가 되고요. 4세니까 자녀 세액 공제 되고 6세 이하 되고 출산 입양도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장애인이라고 돼 있어서요. 빼먹을 뻔했는데 아버지 장애인에도 체크합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본인 세대주죠? 마지막에 한번 확인하고 나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무직에서 근무하는 계속 근로자인 김신우 남성 만 43세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라. 세부담 최소화 가정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누르고 창이 뜨면 상단에 F2 코드를 눌러서 김신우를 불러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OX 표시하면 되죠. 우리는 OX 표시. 그 재미있는 OX 표시잖아요. 맞출 확률이 50%예요. 잘 보면. 맞으면 공제 받으면 O, 안 되면 X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신용카드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형제자매 카드 안 된다 이런 거좀 알고 있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연령은 따지지 않고 소득 금액은 따진다 이렇게. 본인 거 공개됩니다. 자, 배우자 거 배우자 40세 복권 당첨 소득
10만 원 있음. 이거 분리과세죠? 이거 왜 줬냐면 소득금액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예. 분리과세는 소득금액 계산할 때 제외된다고 그랬으므로 소득은 없는 겁니다. 배우자가.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분리과세, 비과세는 소득금액 따질 때 제외시킴. 예, 배우자가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가 있는데 해외에서 쓴 거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예, 해외 거는 안 돼. 예, 자동차 구입한 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 자동차는 공제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예, 추가 공제율 상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예, 자료 입력 안 하시면 되겠고. 예, 보험료, 예,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따지고 소득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 따지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첫 번째, 본인의 저축성 보험. 이 보험료는 보장성만 되는 것이므로 저축성은 안 됩니다. 저축성이었으니까 안 돼요. 장남의 보장성 보험. 나이하고 소득금액 봤는데 되죠? 모친, 보세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장애인 거도 다 이게 따져요. 소득하고, 그 다음에 연령을 따집니다. 일단 장애인이니까 연령은 따지지 않고요. 인적공제에서 장애인은 연령은 무시한다고 그랬죠? 예. 소득이 없으므로 공제됩니다. 자, 의료비 기본공제 대상자 건데 연령도 안 따지고 소득금액도 안 따지죠. 의료비 해준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해준다는 거 치아 임플란트 해주죠? 보약은 안 해주잖아요. 일반적으로 보약하면 건강증진 목적의 보약입니다. 교육비 직계존속 안 되는 거죠. 이거 직계존속 교육비 안 돼. 단 장애인일 때만 돼.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연령은 안 따지는데 소득금액은 따진다. 이런 거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모친 노인대학 등록금. 이 노인대학이 장애인 교육비가 아니잖아요. 장애인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모친이 장애인은 맞지만 장애인 교육시설은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남 교복 구입비. 교복은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장남은 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0만원까지만 넣어야 되니까 주의하십시오. 이거 공제되는데 50만원까지만 넣는다. 차남 초등학교 수업료 교육비 공제되죠. 자, 기부금 보험료하고 똑같이 오는 겁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연령도 따지고 소득금액도 따진다. 단 정치기부금은 본인 것만 된다. 본인 정치기부금 됩니다. 배우자 정치자금 기부금은 안 돼요. 정치기부금은 본인 것만 돼. 이렇게 해놓고 넣으시면 확실하게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넣어야 돼요. 이게 부분 점수가 들어가거든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은. 자, 그러면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부터 넣어보죠. 신용카드가 먼저 나와서 좌측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42번 더블클릭. 먼저 전통시장 뭐 현금 영수증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넣으세요. 예, 300, 200. 저 본인 1200에서 300을 빼니까 900 이렇게 됩니다. 끝났어요. 확인. 예, 보험료 넣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일반 장남꺼 120. 자, 그 다음에 장애인 100. 끝났습니다. 의료비 더블클릭. 자, 모친 치아 임플란트. 모친이 73세죠? 그리고 모친이 장애인이거든요. 자, 그러면 경로자도 되고 장애인도 되네요. 둘 중에 하나에 넣는 겁니다. 의료비의 경로자는 65세입니다. 65세. 외우세요. 65. 인적공제하고 나이가 다르니까. 예. 예, 둘 중에 하나에다 넣으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에다가 위에다 넣겠습니다. 두 개 동시에 넣으면 안 돼요. 두 개 동시에 만족할 땐 둘 중에 하나에다가. 예, 교육비 더블클릭. 자, 지금 장남 고등학생, 차남 초등학생인데 초중고 더블클릭해서 한 명씩 넣는 거예요. 한 명씩. 장남 거 교복, 교복 50만원까지만 넣어야 됩니다. 차남 수업료 80.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넣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부금 남았는데요. 이 기부금 더블 클릭. 이 정치자금 기부금은 일단 10만 원까지는 정치자금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넣어줘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기부금 공제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초과에다가 20을 넣어야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처리가 끝났습니다. 그냥 창을 닫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 자, 수고하셨습니다.